아, 이거, 예, 사각정자. 새로 만들었네. 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수축하고 쭉요 작은 선같이 생긴 곳을 중앙에 두고 360도 이렇게, 예, 바다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 수로를 이루고 있는 요곳에, 예, 보면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길도 있고, 예, 진달래, 철쭉류 이렇게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고, 야자수 껍질 나뭇잎으로 이렇게 산책길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가, 예,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접도구역입니다. 예, 오늘 날씨 상당히 흐리죠? 예, 여기 지금 귀엽게 심어져 있고, 흔들리는, 예,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예, 충남 서산시의 검은녀라고 하는, 예, 장소입니다. 검은녀. 예, 검은녀. 예, 검따. 예, 검따라는 거하고, 여. 여는 바위 군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위요. 바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검은녀라고 하는데, 검은 바위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예, 운영자가 수시로 이제 한 번씩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여기 검은녀가 조금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뭐 시설을 조금 보수를 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이렇게 사각 정자도 짓고, 예, 나무 목재 쉼터 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꽃들도 봄꽃들도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돌이 많아요. 제주도의 현무암처럼 그렇게 생긴 돌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돌 틈에 붙어 있는 그 굴껍질이나 조개껍질들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저 화석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한때 이제 바다였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원래 바다입니다. 바다고,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천수만, 예, 천수만 도로가 원래 있는데, 천수만 도로에서 이쪽, 태안 쪽으로가 이제 분화모라고 합니다. 분화모 저수지. 그리고 맨 저쪽에 이제 홍성 쪽에 있는 게 이제 간월호. 그래서 이제 간월호와 분화모 사이에 이렇게 이제 검은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예, 검은 돌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검습니다. 예, 색깔이 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이제 검은데 그 연유가 있습니다. 그이 서산의 검은녀의 그 유래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예, 역시, 예, 사랑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의상대사, 신라의 의상대사와 당나라의 선면왕자의 그 사랑이, 슬픈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 곳이 이제 이곳, 서산의 이제 검은녀인데, 저기 바닷물 보이시죠? 요게 이제, 예, 분화모입니다. 분화모 저수지. 쭉 이게 태안 신도시, 예, 참, 태안 신기업도시까지 이제 들어가고, 서산 태안 경계로요,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예, 태안 안면도죠. 안면도. 여기가 이제 간월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산에 자동차 시험주행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쪽에 운영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민이 생각하는 정책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하고 많이 틀리니까요. 생각대로, 이상형대로 도시가 형성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해야죠. 예, 그렇지.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예, 정책을 입안하고 큰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다 이해타산이 엮여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 분암, 이게, 그러니까 검은녀인데,
이게 부석 정일 거야, 아마. 여기가 이제 서산에 이제 부석사 절하고 상당히 이제 관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석 정을 한번 올라가서 이 거문요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잠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둘러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쪽 야자수잎을 껍데기 잎으로 만든 산책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바다 보이고 앞에 검은 돌 군락이 이렇게 보이고 저기 보이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 비석인데 소문 저기 유래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다가 일단은 예, 그 당시 있었던 돌은 없지만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여기가 거문요가 됐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AB지구 이제 영농단지죠. 예, 영농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4월, 5월, 5월 되면 이렇게 예, 논에 비행기로 해가지고 다 배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요거 이제 요번에 태양열 그 전지로 해가지고 조명 시설도 요번에 해놨네요. 여기 조명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이쪽으로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부석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똘부의 돌석자 이렇게 정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돌이 이제 바닷물에 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석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정자도 하나 만들어 놨네요. 보시면 이렇게 쭉 수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은 또 버드나무인지 능수부들인지 그게 이렇게 있어서 아마 다 정비된 그 환경이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수로에 있는 물이 고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물 상태는 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남 서산시의 거문요. 예. 상당히 이제 둘러보면 뭔가 매력이 있어요. 예. 그 자, 그러면 이제 거문요를 이렇게 메인 통로, 예, 관람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하겠습니다. 돌돌이 참 시커멓지만 그 모양도 예뻐요. 참 어디 등산도에 가면 뭐 만물상이라든지 그런 산 정상에 그런 그 바위 군락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에 그런 군락이 있어요. 저기 이제 비문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일명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부석 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워둔 거죠. 바위가 상당히 매혹적이에요. 매혹적. 이렇게 바위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굴껍질, 뭐 조개껍질이 있던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예.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매년 예, 제사를 지내요. 예. 거문요 부석. 예. 검은요 부석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서 그 뭡니까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여자가 선묘낭자인데 선묘낭자께서 의상대사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냥 투신 제사를 했는데 그 영혼을 달래주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서산시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를 지냅니다. 보면 또 화장실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화장실은 이제 문을 잠가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관광이나 여행 코스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예, 여기는 충남 서산시 예, 부석면에 거문요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문요 앞 들어오면 다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이제 의상 정원, 의상대사의 정원, 정원대에 이렇게 농기계들이 많이 다녀요. 이쪽 농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뇌 부석이라고 1번입니다. 아까 본 거 키가 큰 돌 있잖아요. 개가 있고. 3번이 이제 버드나무 쉼터. 3번이 이제 버드나무 쉼터인데, 아까 이쪽 이렇게 연못 수로 쪽에 하나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선묘 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꾸민 예, 공터를 선묘 정원이라고. 5번은 이제 달맞이 뜰이라고 하고 있네요. 아까 메인 통로 다리를 여기 지금 다리를 건너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메인 통로로 이렇게 가는 데가 달맞이 정원이라고 달맞이 뜰이라고 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 검은녀 유래비 예, 검은녀 유래비가 저쪽에 있죠. 저기 돌이 현재 위치는 이제 현재 위치는 제가 여기입니다. 둘레길 산책길 그다음에 A는 이제 화면 쉼터, 뭐 B는 마산 쉼터 화장실이 있는데 B 예, 마산 쉼터 A는 화면 쉼터 예, 저쪽 아까 구석이에요. 저쪽 구석인데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은녀 안내판도 새로 예, 만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검은녀의 유래가 있어요. 검은녀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 11년 671년에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귀국할 때 그 의상대사를 사모하던 당나라의 젊은 여인 선묘낭자가 결혼을 합시다 하고 애원을 했으나 거기 의상대사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배에 오르고 신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면왕자는 바다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면왕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문무왕 17년 6년 후에 677년에 당나라와 가장 가까운 현재 부승면 도비산의 절을 창건하기로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절 짓는 일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기 하늘에서 돌이 빵 떨어져서 저기 딱 섰어요.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고 검은 큰 돌이 공중에 둥둥 떠돌며 너희들이 절 짓는 일을 반대하면 큰 재앙을 내리겠다. 호통을 치자 그 후 방해하지 아니하여 부속사를 창건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속사는 예, 저기 보이는 저기 산입니다. 저기가 부석사가 있는 도비산인데요. 거기에 보면 부석사 절이 있어요. 그 저기 저 부석사에서 이쪽 내려보면 예, 싹 다 보입니다. 부석면 마을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있던 큰 돌이 부석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이곳 족돌만에 떨어져 검은녀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녀는 족돌만의 조수 간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의 눈에 항상 떠있는 돌같이 보여서 부석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석이 1914년 3월 16일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변면과 마산면을 통합할 때 이곳 부석의 이름을 따서 부성면이라 개칭을 하였다 하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검은 저기 여의 부석이 되겠습니다. 검은 여의 부석. 네, 원래 여기 이제 천수만은 그 좀 유래를 찾아보면은 그게 있어요. 여기가 물고기들의 산란 보고입니다. 물고기들의 산란 보고 지금 물고기들이 이제 알을 낳고 부화가 돼서 저 먼 큰 대양의 바다로 나가는 그런 곳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쌀이 없어서 그 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그룹의 이제 정주영 그
회장님이 여기서 이제 폐선박을 이용해서 여기 간척지를 이제 방파제로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가 다 이제 그때 갯벌이고 여기 물고기들이 와서 알 낳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싹 다 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게 없어지고 거기를 이제 메꿔서 간척지 이제 논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쌀 식량 증산 그 정책에 기여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이제 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한 학자는 이 천수만을 메꾼 거를 이제 잘못했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운영자는 잘 모르겠어요. 운영자도 뭐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쌀이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일본 같은 데서 후쿠시마 같은 데서 원전 사고로 그 원전에 사용했던 물을 예, 바다에 다 버려가지고 쓰려면 그 우리 해역으로 오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요즘 같은 데는 이렇게 지금 간척지 방파제를 다 허물어 가지고 여기 다시 싹 그 바다 갯벌이 될 수 있게끔 복원하는 게 뭐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면 여기가 이제 옛날처럼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갈매기들도 많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저쪽 방파제 쪽으로 이제 다리를 넣어서 이렇게 쭉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간척지 복원 사업은 뭐 갯벌을 복원하는 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는 이미 이제 좀 어렵고 뜻있는 정책을 가진 입안자가 예, 그런 거를 추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예, 건강하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예, 밥상에 올라오면 예, 더 좋잖아요. 예. 예, 이상으로 충남 서산시 부성면에 예, 서산시의 제주도, 서산시의 제주도라고 불릴만한 이렇게 화강같이 생긴 검은 돌들이 많이 있는 조금 매력적인 장소인 검은요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